되게 얍삽하지. 네. 만화 같지.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아무나 땡길 수 있네? 나의 장점인데? 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도요. 문을 건드리면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 좀 궁금해서 어떻게 문을 건드리는지가 궁금합니다. 100% 부자 됩니다. 진짜요? 저한테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? 나의 운을 일으켜 세운다. 가능합니다. 어떻게 해야 어떻게 가능하냐?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빨리 알려주세요. 자, 여러분. 일단은 내 운이 올해 경자년의 운을 정월달에 먼저 봐. 스타트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경자년이 아니더라도 내년, 내후년이 되더라도 한 해의 운을 정월달에 점검을 하는 거야. 올해 2020, 21, 22년도인데 나한테 운을 22년도에 문서 서류가 들어와. 행운이. 근데 난 지금 필요해. 네. 땡겨. 그러면 그때 운은 안 들어와요? 2020. 아니죠. 땡기는 거를 100% 땡긴다고 해서 사실 100% 다 들어오지는 못해. 힘들어. 예. 50%를 땡기고 내년에 30%를 써먹고 나머지 20%를 이때 써. 그리고 이때는 20%의 운이 있지만 네. 하늘을 순간 속이는 게 이미 적금 통장을 대출을 받은 거잖아. 우리가 예, 운을 그렇죠. 말하자면 난 대출을 받았지만 표면상에는 이 사람은 대운이 들어와 있는 거야. 2022년도에 하늘은 그렇게 운기의 그 천문에 나의 살생부나 기타 등등의 운기에는 기록이 있단 말이야. 이때는 어떻게 또 운을 받으면 돼. 되게 얍삽하지. 네. 만화 같지.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아무나 땡길 수 있네? 나의 장점인데. 네. 자, 눈 속임을 해서 요 연도에 운을 땡겨. 20%밖에 안 남았지만. 앞전에 땡겼잖아. 우리가 80%를 벌써 해 먹었어. 네. 대출을. 20% 남았어. 그거는 운맞이를 해서 확 땡기면 되고요. 자, 올해는 그냥 그러고 별론데, 야, 내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좋은 운이 있어서 이걸 앞으로 대출받듯이 땡기잖아요. 거기에서 내가 그 시대에 맞는 사업, 그걸 보는 거야. 예를 들어, 내가 식당을 해. 근데 나는 순댓국집을 해. 네. 네.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, 오래 하다 보니까 앞집, 뒷집에 다 그게 생겼어. 네. 그러니까 경제력이 떨어져. 그러니까 선생님, 저 식당에 음식하는 거 말고는 배운 게 없어요. 근데 부자 되고 싶어요. 그래? 그럼 이 사람 운을 본다? 예를 들어, 이 사람이 화가 있는 사람이야. 돈의 근원이 불이야. 네. 그러면 순댓국도 뜨끈뜨끈해갖고 나오잖아. 차가운 음식이 아니야. 네. 근데 불판을 넣어버려. 순대볶음. 아니면 돼지갈비, 삼겹살. 그 식탁에 불판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. 철판 순대 볶음 정식 막 이런 그렇지. 거예요. 오. 곱창 순대, 야채 볶음 순대 이렇게 매뉴얼이 네. 조금씩 바뀌는 거야. 추가가 되거나 돈안 들이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, 예. 여러분. 그냥 상담비 정도? 나한테 상담을 받아서 행운의 열쇠를 준 거지. 근데 선생님, 저 이거 갖고는 자신이 없어요. 저 선생님 믿고 한번 내 인생 딜을 해보겠다. 네. 그러면 그때는 운맞이 구수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어려운 시국인 건 맞지만 위험한 곳에는 돈이 있고 위기를 탈출할수록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 이외에 내가 차가움이 많으면 뜨거운 거를 오행에서 또 색깔을 입혀주는 칼라 테라피
이런 것도 돈안 들고 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유명하신 선생님들하고 내 인생 정도 상담하신다고 해서 그 상담비가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마녀 너무 감사하고 구독 누르셨나요?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